제가 진짜 사계절 내내 건조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뭘 섞어 바르냐? 바디오일인데, 바디오일 하면은, 끈적끈적해, 찝찝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인생 바디오일 정말 사서 정말 저렴한데 잘 사가지고 쓰고 있는 바디오일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약간 피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사요, 조금만. 몇 개만 살게요, 몇 개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뭘 살까? 그래서 저는 물론 뭐30% 세일하고 50% 세일하고 해도 안 사면 100% 세일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어서 요거 이제 쌀 때, 세일할 때 매수가 아니고. 주식쟁이라가지고 매수라 그래. 쌀때 사면 좋은 그런 아이템. 제가 진짜 쓰고 있는 찐템. 근데 가격도 너무 착하고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준비했고요. 이거는 정말 저처럼 민감한 피부. 그리고 건조해서 사계절 내내 건조함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그런 꿀팁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 기초도 있고 색조도 있는데 색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투쿨포스쿨의 애교살 메이커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요거 우리 그 분장실에서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저한테 항상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슥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했거든요. 왜냐면 색깔이 되게 저의 그 웜톤 피부, 가을 웜톤 피부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저도 사게 됐어요. 저는 제가 사는 색깔이 요 8번 색깔. 이거 8번 색깔 이름이 뭐지? 무슨 피치였어요. 무슨 피치였는데 그거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근데 꿀팁은 요거 여기서 지금 9,900원 하잖아요. 근데 쿠팡에 원 플러스 원두개 사면은 조금 더 싸요. 근데 조금 더싼게뭐 소름 끼치게 싼건 아니고 한 1,500원 정도? 1,500원이면 젤리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하는데 여러분들 두개 사실 거면 하나 사실 거면 그냥 여기서 사고 두 개. 저는 이제 7번, 8번 색깔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두개 사실 거면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웜톤 피부에 정말 찰떡인 섀도우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그리고 요 색깔이 뭐냐면 프로페셔널 청과 요겁니다. 이게 이름이 재밌네요. 요것도 약간 다 피치톤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부가 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웜톤 피부는 색깔, 사실 색깔 막 들어가면은 되게 촌스럽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예쁘게, 근데 조금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 세타필 가가호 집에 다 있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필만 바르지 않아요. 제가 진짜 사계절 내내 건조한 피부거든요. 물론 겨울은 더 심하죠. 근데 세탁필만 바르면 건조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뭘 섞어 바르냐? 바디오일인데 바디오일 하면은 끈적끈적해, 찝찝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인생 바디오일 정말 사서 정말 저렴한데 잘 사가지고 쓰고 있는 바디오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드 고보습 테라피 바디오일. 요거는 그 올리브영에는 없더라고요. 뭐 제가 올리브영에 다른 바디오일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거 우연히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봤나? 어디서 보고 안 끈적끈적거리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나드 고보습 테라피 바디오일. 심지어 이거 두 개에 18,900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전체 바디에 한 세타필 5번 펌핑하고 요거 한 4번 펌핑해서 다 이게 믹스해가지고 바르잖아요. 이 텍스처도 다르고요. 텍스처도 다르고 딱 좋은 막 끈적끈적 너무 막 이렇게 막 꾸덕꾸덕하지 않고 딱 좋은 그런 보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가 저처럼 막 따갑기까지 한 이거 바르지 않으면은 저는 잠을 못잘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사계절 내내 바르는데 이거는 정말 끈적이지도 않고 적당한 오일리한 보습감에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 싸가지고 다들 추천하는데 저렴하고 또 끈적거리지 않는 좋은 제품으로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기 제품 요기 이 오일이 괜찮아서 이번에 클렌징 오일이 딱 떨어져가지고 한번 요거 사봤거든요.
부케가르니 나드 AHA PHA 딥 클렌징 오일 이거 사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오일을 썼을 때 바로 뭔가 너무 좀 이렇게 그렇다 싶었던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그렇다는 그 기준은 잘안 지워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히려 오일을 하고 나면은 더 찝찝한 그런 느낌 드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수분크림. 제가 요즘에 기초 제품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제일 좋은 기초 제품은 저한테 트러블을 만들어주지 않는 기초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예민한 분들, 뭐 조금이라도 더 바르고 하면 뾰루지 나는 분들은 정말 더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뭐를 많이 바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보습감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선택을 했던 요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에스네이처 제품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사지 마시고, 이거 봐요. 가격 얼마나 차이 나는데. 원 플러스 원한개 훨씬 싸요. 요 50%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거 한개 사시면 안 되고, 사실 거면 이렇게 두 개. 그럼 거의 만 원꼴로 살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두 개씩 항상 사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막을 형성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안에 뭔가 수분감이 채워지기보다는 저는 이제 앰플이나 로션 같은 거다 바르고 이거를 되게 많이 발라요. 두껍게 발랐는데도 트러블이 안 생겨요. 저는 보통 크림 같은 거 두껍게 바르면 바로 뾰루지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순한지 아니면 저한테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뾰루지가 안 올라오면서 막이 형성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세통째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아침에 이거를 닦아내는데 원래는 물세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바른 날에는 클렌징, 그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좀 해줘요. 그래야지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성분이 오일리한 그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바르고서 다음날 돼서 이 위에다가 뭔가 바르잖아요. 그럼 좀 밀려요. 화장할 때도 밀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저녁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사셔야 득템이니까 친구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뾰루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요거 넥스케어 요 제품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런 거는 세일할 때 쟁여놔야 되잖아요.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제품을 계속 먹고 나서는 뾰루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그 얘기하려면 사실 한두 끗도 없는데 슈퍼브레인 알파라는 제품인데 거기에 또 인삼 추출물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피부에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막그 인삼 성분 들어간 화장품 유명한 거막 시슬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이제 성분,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저한테 작용을 해서 그런지 진짜 뾰루지가 안 나는 피부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실 패치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씩 조금씩 피부에 뭔가 상처 약간 조그만 거 나거나 아니면은 좀 올라올 것 같거나 할 때도 저는 이걸 붙여놔요. 그러면 뭔가 조금 가라앉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뾰루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쟁여둔 아이템으로 지금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뾰루지가 많이 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흔적, 세월의 흔적을 많이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봤었던 제품들 정말 많았어요. 정말 값비싼 뭐 비타민 E 앰플부터 시작해서 C, E 섞인 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썼는데 그냥 한번 이거 저렴한데 사보자 싶었던 게 바로 이니스프리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피부가 좋아져서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딱요 시카 흔적 앰플이랑 요 시카 흔적 장벽 크림이랑 같이 써요. 근데 이게 처음 발랐을 때는 약간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 아까 전에 그이 제품을 되게 많이 발라주는데 요걸 바르고서 저는 그 아까 전에 스쿠알레 장벽 그 로션을 가득 발라요. 그러면은 조금 덜 따끔거리거든요. 근데 또 계속 바르다 보면 덜 따끔거려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바르고 나서 모공이 좁아진다고는 하는데 괜히 좋아진 것 같고. 예. 여러모로 제가 3개월 사이에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게 이것도 있고 저희 슈퍼브레인 알파도 있고 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요즘에 약간 피부심, 피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도 저렴하니까 세일할 때 한번 요 세트로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요 파우더도 있길래 원래는 항상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썼는데 요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캡처를
해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올리브영에서 사는 제품들 플러스 저의 꿀팁, 진짜 그 오일은 진짜 써보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품 이거 좋아요라고 막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건조해, 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바디로션도 못 써, 추천해줘 할 때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피부, 특히 바디 제품에 되게 진심이라서.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쓰는 뭐 바디솔트나 바디솔트 오일이나 막 이런 것도 엄청 맨날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건조함에 극치라서 이 밤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윤택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또 세일한다고 다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예, 덜 사면서 알짜배기 제품들만 콕콕 집어서 잘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